산책로가 원형으로 생겼죠. A에서 B를 갈 건데, 이게 문제 의도가 뭐냐, 그러면, 복잡한 길,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직선이 없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거는 여기서 올로 갔다가 요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 점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가 왠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여기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구부러진 길세개 가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그래서 구부러진 길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구부러진 길, 여기서 올라갈 때는 구부러진 길. 그럼 우린 굳이 구부러진 길을 두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직선처럼 생각을 해서 길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흰색 원형을 무시하고,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냥 사각형 길로 이루어진 거. 이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모든 구부러진 길은 모든 직선하고 길이가 대응되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 문제가 아닌 주황색 그림 문제로. 그러면 A에서 B를 가는데, 사각형이 좀 누워 있으니까 잘안 와닿는다면, 이걸 돌려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곡선은 무시하시고 직선으로 길을 찾아가요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돌리기 전에는 얘가 A죠. 요 점에서 여기가 B. 여기서 일로 최단거리 가니까 요쪽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 보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로 들렀다 갈 일은 없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없다 보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 갈 때, 중간 경유지를 뭐를 잡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가 좀 중간에서 많이 걸러주니까 할수 있겠죠. 그래서 P랑 Q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는 경우랑 A에서 Q를 갔다가 Q에서 B를 가는 경우랑 이거 두 가지를 구해보면 되는 거고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P는 두칸두 칸이면 원래 얘가 있으면 여섯 가지죠.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6가지인데 얘가 없으니까 5가지죠. A, P, B로 가는 경우는 5 곱하기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A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 A, Q, B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여기 마찬가지죠. 얘가 있으면 6가지인데, 얘가 없으니까 5가지. 그래서 요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 40가지. 5번.